너 그런 돈 벌어봐야 인마 네 집안 망해. 차라리 인마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일해가면서 벌어. 그래야 너도 당뇨병 안 걸리고 어? 움직여 움직여. 3대 효도. 생전지효. 생전에 부모한테 효도. 어? 사후. 부모들이 돌아갔을 때 사후에 효도. 어? 사모지요. 그러면 부모가 돌아간 이후에는 부모님을 사모하는 거. 어? 어. 사모지요. 어? 이 사모지요를 이렇게 세 개의 효도를 이게 뭐야? 3대 요소. 뭐 이렇게 효도가 이렇게 있는데 사모 생전에 부모님한테 요 세 개 물려 심여 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물려 심여 대여가 생전지효에 들어가. 생전지효. 부모 돌아가고 난 다음에 뭐 물려 심여 할 수 있나? 못 하잖아.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3대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효도의 3대 요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요 생전에 물질, 정신적인 효도, 대효를 생전에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. 그 다음에 사후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. 부모 욕만 안 먹이면 돼. 사후에 효도하는 건 부모 욕을 안 먹여야 돼. 부모 욕 먹이지 않으면 되는 거야. 그 정도면 된다. 부모 욕 먹이지 않는. 저는 뭐 자식은 저 누구 자식인데 저런 나쁜 놈. 이렇게 되면 되나? 부모한테 욕 먹이는 거야. 부모 욕 안 먹게 하면 돼. 사후지. 제사 잘 지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유교에서는. 그 다음에 사모지요. 부모님이 돌아가서도 항상 부모님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. 응?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. 아, 내가 이렇게 도박을 하는데 이 우리 엄마가 좋아할까?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까? 아, 그래 안 그래요? 아, 내가 이번에 뭐 어디다 투자를 하는데 야, 이거 우리 아버지가 보고 우리 엄마가 보면 너는 왜 놀면서 맨날 정권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냐? 너는 왜 네 손 안 움직이고 너는 왜 남의 돈을 자꾸 먹으려고 하냐? 이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. 그렇잖아. 어, 너는 네 손에 흙도 안 묻히고 너는 네 손에 땀도 안 흘리고 너는 남의 돈을 먹으려고 하냐? 앉아서 주식이나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 컴퓨터나 따다다 해가지고 남의 돈만 먹으려고 눈이 뻘개 있냐? 너 그런 돈 벌어봐야 인마 네 집안 망해. 차라리 인마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일해가면서 벌어. 그래야 너도 당뇨병 안 걸리고 어? 움직여 움직여. 어.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아마. 그러니까 뭐 쉽게 돈 번다고 좋은 게 아니야. 쉽게 돈 번다고 부모가 좋아하지 않아. 에? 어. 그러니까 너 인마 뭔데 네가 밥 남은 밥도 못 먹는데 너는 술까지 퍼마시고 돌아다녀. 어? 밤늦게 너 후손들 당뇨병 걸리려고 하냐? 너 후손들 고혈압 걸리려고 하냐? 이렇게 부모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아니 술잔을 앞에 딱 갖다 놔서 술을 먹으려 하니까 야 이놈아 엄마는 어려서 밥도 제때 못 먹었는데 보리밥 한 그릇도 이놈아 못 먹고 서로 나눠 먹고 했는데 쌀로 만든 술을 퍼마시고 네가 잘 될 것 같냐 이놈아. 어이 어머니 소리가 들리네. 그냥 소주 안 마셔. 술 안 먹어. 때려치워. 우리 엄마 생각나서 술 못 먹었어. 술 맛이 싹 가셔야 돼. 그래 안 그래? 야 이놈아 밥도 못 먹는 놈이 쎘는데 어디서 주둥아리에다 술을 쳐넣어.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라고. 아,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? 응? 그러니까 막 엄마가 쳐다보고 막 그런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. 아, 이게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되나? 우리 어머니를 봐서 나는 술 안 먹겠다. 응? 아,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부모님 생각만 매일 하면은 백행의 근본이 바뀌어버려. 백행의 100가지 행동이 다 바뀌어요. 그렇잖아. 그런데 이거를 망각하고 말이야. 아, 우리가 말이야 부모한테 자식도 안 내주고 장가당하고 돌아다녀. 50이 됐어. 돌아간 부모님 몇 자리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아이,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. 야 이놈아 너 몇 자리 찾아오지 말고 취직 가서 연애해가지고 장가나가라. 어? 묘에 뭐로 찾아오냐 이 부름을 부려막심한 놈아. 아, 이런단 말이야 부모님. 그래 안 그래. 야 이놈아 후손을 이어줘야지 인마. 네 나이 50에 장가당하고 뭐 부모님 산소에 찾아와.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야, 이게. 효도를 해야지, 효도를. 몇 자리 찾아간다고 효도인가?